전지훈련 중인 중학교 축구선수들이 탄 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학생 한 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대형 버스가 도로 옆 산비탈에 걸쳐 있습니다. 나무를 들이받은 버스 앞부분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유리창도 완전히 깨졌습니다. 버스에서 탈출한 학생들이 도로에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밖에 나와 있습니다. 탈출을 세고 있더라고요. 몇몇 일부가. 오늘 낮 12시 40분쯤 경남 산천군의 한 지방도에서 45인승 버스가 도로 옆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에는 전지훈련을 온 남양주의 중학생 축구선수 28명과 감독, 코치, 운전기사 등 3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중학생 1명이 숨지고 선수와 운전기사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 탑승자는 안전띠를 매지 않았습니다. 착용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주나 졸음에 해당사항이 없는 걸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급경사에 내리막 도로를 달리다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천군은 지역 내 모든 전지훈련 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